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엔비디아의 새로운 GTX 그래픽카드 출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피셜 뜨기 전 루머라는 이야기는 늘 드리지만 루머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4월 30일 GTX 1650까지 출시가 마무리되게 된다면 엔비디아는 $179부터 새로운 튜링 아키텍처 그래픽카드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이 라인업이 갖춰지게 됩니다. 7월에 AMD의 차세대 7나노 공정에 적용될 나비 그래픽카드의 출시 관련 루머가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 만약 AMD가 7월 루머설대로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에서 4월 말 기준 먼저 라인업 포진을 마치고 시장 선점을 하게 되는 그림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경쟁이고 나름 좀 격한 표현을 쓰자면 이건 기업 간의 전쟁인데 우선 엔비디아에서 선제 공격을 시작을 했고 시장 점유율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현재 AMD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AMD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AMD는 가격 인하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RX 1056을 GTX 1660Ti 출시에 앞서서 가격 인하를 진행했습니다. 국내는 이 부분의 반영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긴 한데 해외에서는 유에그에서 $279에 판매를 했습니다. 499달러 제품을 279달러에 판매한 거죠. GTX 1660Ti의 판매가가 279달러였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재밌어요. 시장이 꽤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AMD는 앞서 베가 56을 279달러에 판매하면서 무려 3가지의 AAA급 게임 타이틀을 번들로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략 180달러 정도 되는 구성이에요. 게임만. 디비전2랑 데메크5랑 거기에다가 또 레지던트 이블2를 함께 제공한 거죠. 뭐 예상하시듯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품은 금세 동이 났고 저 가격으로 다시 제품이 판매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가격이 낮춰진 건 맞습니다. 에이수스 스트릭스 제품이 100달러 정도 가격이 다운된 399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GTX 1660Ti는 성능 테스트에서 수치상으로만 따지면 베가 56보다 아주 약간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수치상의 문제고 인게임에서 보여주는 프레임은 평균 10프레임 넘게 차이가 납니다. 279달러에 베가 56을 구매한 분들은 말 그대로 개꿀인 거죠. 뭐 그걸 떠나서 100달러 가까이 가격도 떨어져 버렸으니까 나름 메리트가 있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AMD는 GTX 1660Ti 견제수로 가격 인하를 선택했는데 베가 56이 현재로는 100달러 정도 인하되었고 베가 56으로 인해서 64 모델도 덩달아 100달러가 인하됐습니다. 이제 베가 64는 499달러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베가 56이 한시적이긴 했지만 279달러에 판매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앞으로 가격 인하의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음 달 GTX 1660이 출시되고 4월 출시설이긴 하지만 GTX 1650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이 제품들이 $229와 $179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AMD가 꼭 이 녀석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RX 550과 RX 580의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RX 550은 $229, RX 580은 $199로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AMD의 제품군은 성능 대비 가격대가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잖아도 가격 대비 성능비로 본다면 AMD 카드 라인이 가성비가 좀 좋은 편이었는데 가격 인하로 인해서 가성비는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AMD는 가격 조정으로 엔비디아의 신제품 라인에 대항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소비자들의 경우 이걸 잘 이용하면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RX 580 및 RX 550은 정말 7월에 나비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RX 580과 590 제품 라인의 재고 정리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AMD는 시장 방어와 재고 소진을 노리는 걸지도 모릅니다. AMD 그래픽카드 구매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앞으로 시장 상황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만약 7월에 나비가 나온다면 올해는 가을까지 그래픽카드 쪽은 뭐 상당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유익한 컨텐츠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